자, 사랑하는 소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요, 소 곱창, 소 대창, 그리고 소 막창입니다. 도축하는 언니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도축하는 언니네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뭐 막창, 곱창, 대창 해가지고 200g씩 들어있고요. 가격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프로모션 행사를 합니다. 소 곱창은 200g 8,900원, 대창하고 소 막창은 9,900원 200g. 3만원 이상 구매시는 무료 배송 쿠폰도 지급한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구매처를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구워볼 텐데요. 일단 숯불을 준비했는데, 먼저 댁에서 이렇게 좀 집안에 숯불을 필 수 없으니까 프라이팬에 해가지고 먼저 한번 딱 구워보고, 남은 한 팩씩은 이제 석쇠에다가 바로 이 수채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창 그리고 막창, 곱창 이렇게 한 팩씩 뜯어본 양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참소스 그리고 콩고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내줍니다. 달고 있는 프라이팬에 자, 고비 꽉 찼어요. 오, 고비 아주 꽉 찼어요. 아우. 자, 먼저 곱창은 먼저 익은 것 같아요. 곱창은 먼저 익은 것 같으니까 곱창에 한잔 해봅시다. 아, 쏴서. 아, 와우, 곱창 상자는 쫀득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곱이 진짜 환상적입니다. 와, 우리 같은 맛있게 방금 삶아냈던 그 간을 먹었을 때 그 풍미 있잖아요. 살짝 그 비슷한 풍미가 탁 퍼지면서, 아, 와우. 참소스를 살짝 딱 찍어서 사다. 양대창 구워지니 기름이 딱 나왔는데, 여기다가 살짝 튀기듯이. 오. 사실 이 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은 아닙니다. 털어내고 드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아우, 막창. 아, 수막창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쫄깃 오독한 식감이 씹는 질감을 많이 만족시켜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아유, 안 타고 잘 익었습니다.
아, 부추무침을 좀 준비할 걸. 이거 좀 맛있네. 아. 아우. 곱창은 부들부들 하면서 안에 촘촘하게 쌓여있는 이 곱이 딱 고소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 와우. 야, 소막장은 많이 씹어야 되거나 이런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탱탱 오독하면서, 아우, 어금니와 턱에 굉장히 또 만족을 주는 게 또. 자, 이제, 양재탕. 좋아하신 매니아분들은 아주 환장을 하는 메뉴죠. 아유, 1차적으로 기름이나 이런 게 육즙이 싹 빠지면서 굉장히 크리미하면서 부드럽고 딱 퍼집니다. 고소한 게. 저는 이렇게 너무 좀 기름지게는 잘 안 먹다 보니까 아삭 매콤한 이렇게 고추랑 해가지고. 아유. 자, 이번엔 바로 숯불에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익은 곱창 쌈무에 딱 싸가지고 쏴서. 아, 진짜 이 곱창은 구워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이거 뭐 내장 탕 끓여도 맛있고. 오독 쫄깃한 게 너무 맛있어요. 대창. 기름기가 많이 빠지는 대창인데, 또 좋아하시는 분은 기름이 좀 덜 빠지게 해서 딱 드시잖아요. 아우. 아우. 아유, 이 대창 고소한 건 따라갈 수가 없네, 다른 것들이. 나요. 나요. 아, 잘 익은 막창 하나. 쏴봐.
아. 아, 이거. 아, 아. 다음. 사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맛있게 한번 진짜 잘 먹어봤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아, 원래 저는 좀 요 세 가지 종류 중에 사실 막창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수막창. 아,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신 도축하는 언니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아... 지금 우리 와이프 좀 구워주고 있는데 진짜 맛있다네요. 환장하고 먹네. 고기 안 빠져. 네. 아, 많이 먹어요, 뭐?